이번 영상은 남자들 손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남자분들 손톱은 주로 둥글게 깎는 편인데요. 길이 정도만 먼저 잡아주시고 남자 손톱은 기본 완전 라운드도 아니고 근다고 라운드 스퀘어도 아니고 라운드 형태를 잡긴 하는데 그 약간 그냥 그 모서리가 없는 그 라운드 스퀘어에 모서리가 없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저희 남편 손입니다. 저번에는 아들 손을 했고 딸 손도 했는데 이제 남편까지 동원을 해서 제가 남편 손을 케어를 하겠습니다. 저희 남편이 제가 케어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해보도록 할게요. 네, 화일링 할 때 너무 그 거친 걸로 쓰지 마시고요. 우드 화일 이용해서 자연 손톱 가는 걸로 하시는 게 좋고 아까 제가 손톱 길이 조정한 니퍼는 그 길이 조정할 때 쓰는 페디큐어 할 때 쓰는 니퍼인데요. 손톱에도 제가 써보니까 편해서 제가 일자 클리퍼가 좀 절삭력이 조금 떨어져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걸로 길이 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형태 잡는 거는 우드 화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가신 다음에는 볼에 손을 넣어서 손톱 찌꺼기나 이런 거 이물질들을 빼주고 그리고 키친타올로 물기를 닦고 나면요 대부분 이제 우리가 손톱을 갈았기 때문에 이 손톱 밑에 이렇게 거스러미들이 붙어 있어요. 저희 구독자님 한 분이 거스러미 제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근데 화이트 샌딩으로 화이트 버퍼로 이렇게 해도 잘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화이트 버퍼는 좀 두께감이 있어서 밑에서 이렇게 치는 것도 좀 깊이까지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디스크 패드인데 디스크 패드를 이용해서 안쪽에서 이렇게 위로 쳐올리듯이 이렇게 해주시면서 거스러미 제거를 해주시고요. 이것도 너무 꼼꼼하게 하시려고 하면 시간이 오바돼요. 샵에서는 이게 시간이 다 돈이니까 최대한 화일링하고 디스크패드 이용해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케어하고 나면 나중에 또 손으로 물수건으로 이제 손 마지막 마무리로 닦아내잖아요. 닦아내면서 손톱 밑에 있는 찌꺼기를 또 제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몇 번 손을 댈 수 있으니까 처음에 이거 한다고 할 때 너무 화일링 할 때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케어하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게 되니까 간단하게 가볍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손님 밑에 우리가 화일이나 이런 걸 하고 나면 먼지 같은 거는 제거를 해주시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큐티클 리무버를 이용해서 푸셔를 이용해서 미실 때 각도가 손톱 표면에서 한 15도 정도 손톱 표면에서 15도 정도로 해서 밀어주시면 되는데요. 이 미는 것도 너무 깊숙이 미시면 피가 날 수 있으니까 큐티클 부분 나와 있는 이 큐티클 부분만 밀어주는 느낌으로 살짝 밑에 누드스킨 밀어주듯이 살짝만 밀어주시면 돼요. 너무 많이 미시려고 하다 보면 상처가 나서 아플 수 있고
다칠 수가 있으니까. 저희 남편이 아프다고 지금 했어요. 확 밀어버릴라. 아, 이렇게 밀어주시고, 네. 마찬가지 양손 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푸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푸셔 한다고 너무 시간을 투자를 하다 보면, 나머지 또 케어하는 시간이 부족해지니까, 일단 한번 밑작업 한다 생각하시고, 살짝살짝 밀어주시고요. 제가 하면서 밑에 루즈 스킨이 좀 덜 밀렸을 때는 다시 한번 밀어주시면서 작업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에 그냥 툭툭툭툭 작업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니퍼를 쓰시는데, 자, 니퍼 하실 때 양쪽 사이드에서 들어간다고 했죠. 네. 굳은살. 굳은살은 밀었다 내렸다 하면서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그냥 밀고만 있으면 어떤 게 굳은살인지 알 수가 없고요. 당겨도 마찬가지 알 수가 없어요. 밀고 당기면서 확인을 하시고, 네, 제거해 주시고. 저희 남편도 손이 굉장히 깨끗한 편이에요. 굳은살이나 이런 게 별로 없고요. 제 손보다 훨씬 더 좋아요. 아빠 애인이야. 무너졌네. 응? 여기서 무너졌어. 큐티클 응. 쌓아놓은 거. 깽신하고 있었어요? 응? 기록 깽신하고 있었어? 응. 그런 거 왜 깽신해? 지금 창피한 거 승부했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큐티클이. 마지막에 쌓았는데 실패했어요. 니퍼에 가득 차면 되게 신기하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 케어를 하시고 나서 옆에 사이드 굳은살을 제거를 했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파일링을 해주는 게 좋아요. 우리가 이 굳은살 제거할 때 니퍼를 갖다가 잘게 잘게 좀 제가 커팅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쳐주기는 하는데 그래도 약간의 굴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굴곡을 없앤다 생각하고 파일로 한번 갈아주시는 게 좀 부드러워지죠. 턱도 없어지고. 네, 그래서 굳은살 옆에 손톱 정리도 하면서 갈아주고. 그러니까 아까 디스크패드로 여러분들이 제거를 했죠. 근데 디스크패드도 간단하게 할 수 있었던 게 그때 하고 어차피 또 케어한 다음에 이렇게 옆에 사이드를 갈아주면서 네, 찌꺼기 같은 거 같이 제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벌써 화일을 세 번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제거를 해주면서 하시면 나중에 그 거스라미 같은 거는 제거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처음 하시면 거스라미가 나중에 시험 감독 가보면 아이들이 이게 컬러를 발랐는데 보고 컬러 밑에 이 거스라미가 그대로 다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디스크패드를 이용해서 꼼꼼하게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네, 애들이 대부분 시험 보러 오면 케어는 다들 그 샵에 가서 해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개 중에 물론 직접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해가지고 오고 손톱 길이는 또 여기 와서 그 시험장에 와서 갈다 보니까 하는 척은 해야 되다 보니까는 살짝 갈고 해서 그런지 이 거스라미 같은 게 안에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아예 정말 시험생답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와서 그 자리에서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정직하게. 그러다 보면 거스라미가 제대로 제거가 안 돼서
좀 컬러하고 나서도 굉장히 지저분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거스름이 꼭 제거하실 때 디스크패드 이용해서 제거하시면 됩니다. 수험생들 명심하시고 디스크패드 꼭 챙겨서 가시고요. 샵에서 일하시다가 가시는 분들은 우드와일로 저도 몰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별로 좋지 않아요. 시험 볼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케어를 끝났습니다. 남자분들은 케어가 끝나고 나면 남자분들 강화제 무광택 나는 강화제도 물론 있지만 그냥 뭐 3A 버퍼로 광택을 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화일링이기 때문에 손톱이 아주 거칠거나 문제가 되지 않다면 그 상태로 이 상태로 그냥 놔두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광택 나는 광택제를 바르시는 편은 아니시니까 무광택제를 해주시고요. 큐티클 오일하고 리무버를 이용해서 제거를 했기 때문에 항상 타월을 이용해서 핫타월을 이용해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오일까지 완전히 제거가 되니까. 자, 제거하고 나서 우리가 손톱 다시 한번 타월을 이용해서 이렇게 닦아내 주시고요. 그러면 안에 있는 찌꺼기까지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네 번째 확인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끝나고 나서요. 혹시 이 손바닥이나 손 사이드에 굳은살이 생겨 계신 분들이 있어요. 남자분들은. 그럴 때 그냥 거치게 일어나지 않은 상태면 그냥 내비두시면 되는데 조금 이 굳은살이 좀 딱딱하게 거칠게 표현이 느껴지거나 그러시면 우드와일로 살짝 좀 부드럽게 느껴질 수 있게 갈아주시면 좋죠. 남편 손잡을 때 거친 것보단 부드러운 게 좋잖아요. 이렇게 갈아주시고요. 건강한 손톱이기 때문에 강화제는 바르지 않고 오일로만 오일 마사지 손에서 손 끝에 마디만 이렇게 문질러 주시고 오일이 좀 스며들 수 있게 대부분 오일을 발라주시면 그냥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오일로 이런 식으로 컬러도 안 한 상태고 하니까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면 손끝 혈액순환도 되고 큐티클 부분이나 진정효과도 있고 손톱에 유분기를 흡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마사지 해주시면 끝났습니다. 네. 저희 남편이 하트를 네, 이렇게 끝났습니다. 저희 남편이 왜 이래. 네, 이렇게 남편들 이렇게 손 해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이렇게 잘 못하시겠으면 오일 발라서 아까처럼 끝에만 문질러 주셔도 손이 항상 깨끗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